안녕하세요, 리보예요. 오늘은 4월 달력을 그렸어요. 4월은 우리나라에서 봄이잖아요. 그래서 꽃도 그리고 화사하게 그려봤어요. 라인을 따요. 이번에 제가 보리님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카톡 이모티콘을 제작해 봤는데요. 승인이 났어요. 출시까지는 멀었지만 기대해 주세요. 이번 이모티콘에는 까보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보셨나요? 까보와 아보가 신규 캐릭터로 나왔어요. 아보는 솜사탕처럼 생긴 고양이고, 까보는 리보가 그린 낙서 고양이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딸 때는 저는 스튜디오 펜 굵기는 5 정도로 맞춰서 라인을 그려요. 글씨도 써주고 달력을 그려요. 이제 채색을 해요.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운 색들로 색칠을 해요.
아보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인스타에 리보, 아보, 까보, 레오, 까미 일상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와서 구경해주세요. 이렇게 핑크 물방울도 넣었어요. 배경을 칠해요. 하얀 부분들은 하얀색으로 다시 칠해요. 이 달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얀색으로 강조를 해요. 이렇게 자잘한 효과들과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이 돼요. 이 4월 달력은 차리보 그라폴리오에 올려둘게요. 아보가 들어간 달력. 다음에는 까보도 등장시킬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